안녕하세요. 저는 농업 고민 해결사예요.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빠르게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짜잔! 오늘의 고민으로 채택됐습니다. 바로 화학 비료인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군요. 고민 접수, 해결 준비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민을 해결하러 함께 가볼까요? 그럼 비료의 문제점을 먼저 알아보며 고민을 해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로 비료를 농경지에 뿌리게 되면 토양 전면에 살포돼 비료의 양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비료가 남아있어 낭비되는 비료가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용탈된 비료는 호수나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 발생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작물이 자라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비료가 필요하겠죠. 1회 12만으로는 부족해 한 번 더 비료를 뿌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번거로움이 추가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작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 우리에겐 파고처리 피복 비료가 있으니까요. 파고처리 피복 비료는 일반 화학 비료의 입자에 특수한 물질을 코팅한 비료인데요. 특수한 코팅 물질로 인해 작물의 생장하는 기간에 맞게 비료가 소량 용출돼 추가적으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작물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는 비료예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사님이 직접 파고 처리 비료를 하는 모습이에요. 특수한 물질을 코팅한 비료를 넣어서 농작물을 심어요. 저 비료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최초 개발한 파고 처리 비료고요. 최초의 주목! 땅을 고르게 적당히 흙을 파서 파고 처리 코팅 비료를 넣고 꾹꾹 눌러줘요. 작물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흙을 잘 덮어주면 완성되네요. 잠깐! 그럼 여기서 비료를 개발한 연구사님의 친절한 설명을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 사용한 피복 비료는 일반 화학 비료와 틀린 게 일반 화학 비료에 특수한 물질을 코팅한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보통 생육하는 데는 기비를 주고 웃거돔을 1회에서 한 5회 정도 주는데 이 비료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물질로 코팅이 돼 있어서 한 번만 줘도 작물이 필요한 시기에 그 비료가 용출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아하, 이런 장점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비료의 원리도 알아볼까요? 파고처리 피복 비료는 파란색의 원, 즉 테두리가 특수한 물질로 코팅돼 있는 비료인데요. 즉 외부의 환경요인 물 또는 미생물 등에 의해 코팅된 물질이 분해돼 내부에 있는 비료가 용출되는 원리예요. 이번에는 파고처리 피복 비료를 사용한 농작물과 일반 비료를 사용한 농작물을 비교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옥수수와 코팅된 비료를 먹고 자란 옥수수인데요. 눈으로 봐도 차이가 없네요. 파고처리 피복 비료처럼 관행 재배 화학 비료 시비량을 55%에서 90% 줄여도 작물 생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농부들의 일손을 줄이는 마법 같은 비료. 파고처리 피복 비료는 추가적인 웃거름 시비 없이 단 1회만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비료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어요. 최고예요, 최고! 자, 오늘의 화학 비료 고민 잘 해결되셨나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죠? 와, 정말 다행이에요. 고민 해결 완료 됐습니다.